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 간은 손을 잡아야만 하는 시대죠. 대만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었고, 일본과 네덜란드도 확실하게 가세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동맹은 미국인데 최대 고객은 중국. 이제 우리도 갈 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계를 보다 건갑구 기자입니다. On this vote, the motion is adopted. 미국 하원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2,20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산 SNS, 틱톡 금지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기업 화웨이와 함께 틱톡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able to, you know, insist upon extracting the private data of a lot of TikTok users in this country. 개인 정보는 물론 군사 정보와 핵심 기술 자료까지 빼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분야 기업 28곳에 이어 기업 36곳에 추가 수출 통제 조치도 내렸습니다. 대신 중국을 제외한 해외 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미국 1공장 장비 반입식은 반도체 동맹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블룸버그 등 유력 외신들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참여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스 관리 につきましては米国を含む関係国とですね、国際輸出管レジームや二国間を含む様々な場で意思疎通を図ってきております。수세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동시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중국산 반도체 사수에 나섰습니다. 1조 위안, 우리 돈 183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샀을 게 아니라 우리도 국산화를 하자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룽손 테크놀로지의 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장벽 쌓기로 맞불도 놨습니다. 미국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 미국의 원천 기술로 세계의 공장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해오던 한국 등 다른 반도체 생산국들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저렇게 싸우고 특히 미국 측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만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피로 맺어졌던 전통적 동맹 개념이 이제는 반도체 공급망 등 시장 유대 관계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